아, 견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탁송비 송비는 아직 안 나왔고 수리비 자체만 140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 그 한 번의 실수로 140만 원이 날라갔어요. 근데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돈을 떠나서 새 차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차 긁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진짜. 아 너무 속상해. 엄마가 그리고 나 엄마한테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엄마가 다시 보기 봤더라고. 어 오자마자 어 조심하라 했지? 어? 이러면서 아 오늘 엄마랑 얘기하고 직원분이랑 통화하고서 아니 그게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출구지 출구 출구가 출구에 이렇게 있는들 알잖아 이렇게 출입 금지하고 올라가는 이게 원래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게 있으니까 너무 좁다고 사람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철거되고 위로 올라왔어 입구로. 이게 좀 좁아졌어 그게 설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엔 잘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 불안불안 하더라고. 불안불안 했는데 이게 차 브레이크가 이렇게 자동으로 눌려 밟지 말라고. 다시는 긁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상황 판단을 병신같이 한 거야. 아니 쓰레시가 랜턴을 던졌는데 안 탄 거야. 안 타고 뒤를 넣다 뒤진 거야. 딱 그거예요. 그냥 랜턴을 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왼쪽을 봤어. 근데 평소에 잘 나가던 출구잖아. 그래서 어 씨발 가겠네 하고 이렇게 붕붕 부각하게 해서 역시 제대서 하던 운전 실력 죽지 않았군요. 그래서 후진하고 다시 빼니까 부각각 한 번 더 나. 그래서 나 그때 멘탈 너무 깨졌어. 그래서 다시 이제 후진하고 자리 탈 잡고 나갔지. 잘 나갔어. 잘 나가서 이제 내려서 비상등 깜빡이 켜고 내려서 봤는데 씨발 140만원이 140 기모링이에. 너무 수치스럽다. 원래 잘 나가던 구간인데. 아니 내가 다시는 차를 무시하면 안 되겠어. 차가 멈춰를 해줬는데 그걸 무시한 대가야 이 140만원이. 야, 이거 브레이크가 지맘대로 된다? 어, 제대로 켰다. 아!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아니, 어제 지지못 RPG 해줘. 다시 보게 하는데 애들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 개새끼들. 어? 아니 내가 어제 텐션 쓰레기였는데 진짜 시청자 텐션이 존나 올랐어 씨발. 어? 어제 아니 어? 여러분 요새 차에 다 있는 성능일 텐데 차가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으면 무조건 후진하세요. 그대로 핸들 꺾지 말고 악셀에 발 갖다 대지 말고 무조건 일단 그대로 후진해. 그대로 후진하고 이제 다시 가는 거야. 나처럼 멈춰를 무시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순수 두지 마세요 초보가. 야! 너 몇 종이야? 너 2종이지? 나 1종이야. 풀어주세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탁송 왕복비가 50만원 그래요. 아 근데 난 솔직히 5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이거 솔직히 서울에서 해야 돼. 이 경험 많은 업체에서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거 도색 이런 거 막 이상하게 해놓으면 바둑이 되거든? 그러면 진짜 그거 평생의 상처야 그건 진짜. 어제 다신 차. 아 그리고 나 저 긁은 상태에서 가기 존나 싫어. 막 사람들이 내 차 쳐다보는 것 같아 씨발. 오 포르쉐다. 야 저 새끼 긁었네 막. 아 이럴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주차장에도 존나 수치스러워. 그냥 미치겠어 씨발. 아 빨리 수리하고 싶어. 완벽한 수리를 하고 싶어 지금. 아니 뭔 놈의 고쳐주세요. 하자. 아니 나 근데 이것도 들었는데 딜러분이 다른 그 포르 타이칸 사신 분도 운전 연습 좀만 더 하자. 그거 주차장 올라가다 휠 긁었다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있더라. 어느 사람이 휠을 긁었대.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살짝 아 다행이다. 형 근데 내가 그 원래 그 딜러분이 광태구를 일단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내가 노란색 그 파인 부분 얘기하니까 바로 올려야겠네요 땀땀땀 이렇게 해서 내가 네 유유 이렇게
원래 안 올려도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거 얘기하자마자 결론은 다독한. 이거 상대 차 사고면 다 상대방한테 청구받는데 이건 고객님 차 사고라 히읗히읗. 운전기사 뽑자 크크 또 아니 물거 같은. 아니 영상을 보셨다는데? 아니 영상 어떻게 찾아보셨지? 아, 더 쪽팔려, 더 쪽팔려, 더 짱피해! 아, 아, 이거 왜 보신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보신 거야, 이거? 아. 아, 너무 속상하다, 그냥. 그냥 이게, 이길 수 있는 한타인데, 내 판단 때문에 져서 점수가 깎인. 주차장 나가기 렌터를 다 쓰면 연습 컨텐츠 고급부 반과가 경보음 났을 텐데 왜 무시했어? 아니 경보음도 나고 브레이크도 밟아졌어. 근데 다시 후진을 했어. 근데 후진을 좀 하고서 후진을 했나? 기억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내가 봤을 때 갈 수 있었어. 왜냐면 내가 거기를 자주 나갔어. 드라이브 저번에 방송도 한번 했었고 야간 방송 했었고 비 오는 날에 몇 번 나갔으니까 그냥 갈만 하겠네 하고 밟았지. 기계는 정확하더라고. 역시 기계를 믿어야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기계가 무조건 맞아. 사 덤핑 지키는 것도 개무시하는데 제가 핑백 날 찍어봐야 줄까. 백핑이랑 랜턴 던졌는데 내가 핑 무시하고 랜턴 안 탔음. 딱 그거 이미 롤로 치면 그냥 씨발 니가 뭐 국산차 엔진 보링 값이네 크크.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 알죠? 이 짝대기.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 가는 거 알지? 야야. 내가 첫 키스 아니 첫 키스 썰 시작한다. 그 착석해. 이렇게 가다가 차가 타이칸이 내가 말했잖아. 이 뒷방맹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운전석에서 봤을 때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고 씨발 갈 수 있네 해서 갔는데 이제 보이지? 여기가 이제 가다가 여기에 끌킨 거야. 아예 이상. 아 빡치니까 잠깐 로스타크 좀 들어갈게요. 뭐야? 창문 밖으로 와요. 존나 때리고 싶네. 심려? 야 때려봐. 아 좀 때려줘 제발. 아 나 저거 좀 나 때려줬으면 좋겠어. 씨발년아 왜 그랬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왜냐면 원래 사람은 롤 하기 전에 내 경험이지만 맞아야 제 말 제일 잘 듣긴 해. 아 때려줘 제발. 다시 긁지 말라고. 돈으로 때려주세요. 1,000원씩. 예. 채팅 봐요. 이게 뭐지?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오, 야 이거냐 이거? 여기다 핸드폰 넣으면 충전되는 거야? 너무 작은데? 안 들어가는데? 아 연결해야 돼? 호호. 근데 뷰이라고 할 건 없잖아요. 니들도 몰랐잖아. 이거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아 모르겠는데 이거 할 줄을? 아니 이거 안 들어가 씨발. 불량 아니야 이거? 뒤에 불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이거 너무 잘 빠지지 않을까? 너무 잘 빠지는데? 이거 빼는 거야 이거 원래? 뭘 어떻게 꽂아 여기를 이거 들어가지가 않는데? 야 그냥 이거 빼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하고서 아 씨발 뭐야 씨발 어디 가 여기가 이렇게 돼있잖아. 이게 쪼여져 있거든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 이게 쪼여있으면 이게. 그래서 이거를 풀면 들어가거든. 풀면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렇게는 안 들어가. 어? 맞네. 아 이렇게 하고 뭉툭하게 튀어나온 곳 거기다가 너트를 먼저 넣고 연결하고 너트로 힘을 조절. 아씨 빨리 좀 알려주지. 아 진짜 수고말라 했는데 이걸 모르네. 진짜 극혐이네. 그 다음에 항상 망쳐요.
아, 1000원밖에 못 받았잖아. 아, 나 씨. 통영 풀밥 맛있어 보이던데?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뭔가 그런 맛 날 것 같아. 그 도넛 중에 이렇게 생긴 도넛 있거든? 아닌가요? 이거 좀 맛있어 보인다, 이거. 내가 이거 단 거 좋아해서. 나 초콜릿 말고 꿀, 팥 이런 거 좋아하거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초콜릿은 별로 안 좋아. 어, 양갱 좋아하죠. 양갱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잘 안 먹어요. 요새. 대구 꿀떡? 대구 꿀떡도 유명하냐? 처음 들어보는데? 뭐 비주얼이 장조림 같은데? 존나 큰 달걀로 만든 장조림 알죠? 그 메추리알 말고 달걀로 만든 장조림 딱 그 비주얼인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메추리 야 이거 메 이거 이거 메추리알 이거 장조림 아니야 이거? 대전 치면 뭐 나오냐? 대전 먹거리. 하하하 이런 씨발 아니 다 성심당 빵이야 씨발 어? 아니 개만해 맛있긴 해 맛있긴 해 든든하다 성심당 근데 튀김소보로 맛있어 다 많이 먹으면 물리는 맛이긴 한데 맛없는 맛은 아니야 확실히 대전이 칼국수도 많지 어. 칼국수 대전이 언제인 거 알죠 님들 대전에 칼국수 집도 제일 많아 대전 가볼만한 곳 대청 500리길 이런 데가 있었어? 괜찮네 대동 하늘공원 아, 대전에 이런 데가 있어? 난 몰랐지? 나 대전 27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 씨발 아니 씨발 성신당 빠지질 않네 어. 대전역점 말고 은행동에 있는 데가 큰데 아 맞네 여기 맞네 은행동에 있는 거 아니 님들 뭐 어디 사는데요 에? 아니 뭐 대구라고 다를 것 같아? 대구 뭐 있는데 아 대구는 뭐 성신당 같은 것도 없네 어? 뭘 압승이야 오. 야 대전도 있어 임마 대전 갑천 여기도 어? 어! 대전 무시하나 제가 사는데 언니 여기 우리 집 여기 좀만 나가면 이거 여기 있어 보이지? 이게 대전이야 보이냐고 이거 지금 폈나 근데? 성신당 여기도 있냐 씨발 어? 성신당 집 앞에 있긴 해 솔직히 집 앞은 부산 빼고 다 거기라 생각함 저는 부산 그래도 뭐 많이 있잖아 관광지라서 지원님 저 다음 달에 대전으로 이사가는데 유배가는 느낌이에요 오바하지마 수원? 아 수원 뭐 있는데 도서관? 오케이 도서관 호수공원 뭘 오야 억텐하지 마세요 야 여기도 빵집 있네? 이름 뭐야 여기 근데 빵은 성심당이 압승이지 어 성심당 컨에서 컷 도전이 아 대전 그냥 대전 압승 그냥 대전 압승 그냥 이거 여기 그냥 갑천에서 컷 도서관? 도서관은 뭐 놀러가는 데 아니니까 컷 그냥 컷 노잼 쓰고 나는 근데 그런 데 안 가 애초에 내 와꾸로 헌팅이 안 돼 나 그래서 클럽 한 번도 안 가보고 번호 달라고 한 번도 안 해봤고 27년 동안 헌팅 포차 한 번도 안 가봤어 27년 동안 못 가 근데 내가 헌팅 포차 가볼라 했거든? 근데 왜 안 갔냐면 그 내가 술을 먹는데 술집에서 진짜 예쁜 여자가 있었어 기다려봐 진짜 그 술집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그 사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뻤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한 20대 초반? 애가 이제 블레이저에 좀 빼입고 와가지고 잘생기진 않았어 그렇게 와서 변호를 달라고 했는데 까인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대각선이라 그걸 봤거든? 근데 씨발 존나 웃긴 거야 근데 사람들도 다 보고 웃어 씨발 그 막 티내서 웃진 않지만 그 알지 근데 그걸 내가 당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나는 거의 100% 저걸 당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런 거 시도를 안 하 아니 그냥 뭐라는지 잘 안 들렸고 핸드폰 내미는 거랑 여자가 그냥 막 이런 제스처 하고서 남자 가는 것만 봤거든
야, 술집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거 안주 삼아서 한 잔. 어, 나 하는 거지. 어. 아, 저 둔산동 잘 안 가요. 쇼핑할 때만. 캐리. 10캐리.